오우, 야, 시작부터 기기묵직한데. 야, 독학 맞나요? 자, 태클. 예순 선수 역시 상대방의 방심을 유발하는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기묵직합니다. 오른손! 몸싸움. 와! 차돌 FC 제1경기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록커너!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수련하면서 스스로 창작한 무술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셀프 무술가 박예준! 셀프 무술 고수 박예준 선수입니다. 레드 코너! 격투기는 나의 즐거움이다. 격투기를 통해 웃음을 보여주겠다. 웃음 보따리 파이터! 최윤희야! 예, 자, 본 경기 대회 격투기를 통해 웃음을 MMA를 2분 보여주겠다. 웃음 2라운드 보따리 그리고 파이터였습니다. 주심 판단에 의한 넉다운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경기에 주심을 맡아줄 심판을 소개합니다. 심판 이도쿄! 자, 다양한 격투기 단체에서 실제로 심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죠. 네, 프로 경기를 심판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판정 믿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긴장감이 흐르죠. 첫 경기는 MMA 룰입니다. 자, 2분씩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격투기를 통해서 웃음을 주겠다, 코믹한 경기는 자신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윤혁 선수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블루의 박예준 선수도 창작 무술을 보여주겠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격투기를 배웠을까요? 자, 차도르 FC 그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오우, 야, 시작부터 기기묵직한데. 야, 독학 맞나요? 자, 태클. 뽑아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도 같이 넘어지죠? 자, 스크램블. 오, 힘으로 뒤집어 넘깁니다. 야, 박예준 선수. 장사네요, 힘이. 자, 일단 최윤혁 선수도 같이 몸싸움 해주고 있고요.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교착 상태.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로를 붙들고 있는데 힘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자, 뒤집나요? 자,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씨름입니다. 자, 브레이크 선언, 스탠딩 선언이 되는군요. 우승 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승패가 아니라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가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투표, 생방송 투표 같은 경우에는 총 점수의 20%가 들어가고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 투표는 80%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경기 속행. 오, 레그킥 묵직하네요. 자, 스피닝. 자, 일단 들어갑니다. 난타전. 클린치 거부합니다. 야, 최윤혁 선수 힘 좋아요. 확실히 중량급 선수다 보니까 체력 안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방금 그 몸싸움 꽤 거칠었거든요. 자, 일단 간보고 있습니다, 양 선수. 자, 크게 휘두릅니다. 들어가죠. 야, 힘으로 눌러버리네요, 이번에도. 박예준 선수 무시무시합니다. 자, 목 잡고 파운딩을 노리고 있는데, 자, 10초 남은 상황. 자, 이러고 일단 1라운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유효타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라운드에서. 예,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아, 박희준 선수가 초반에 이제 힘이 좀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체격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넘기고 승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방전이 되더라고요, 금방. 저 실제로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라운드를 뛰는 것도 사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예,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플링 하면서 이제 무릎 까지는 장면도 나오죠. 이게 격투기죠. 예. 투표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자, 박예준 선수 일어나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죠? 1라운드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아닐까. 쓰러진다 그래도 젠장 하면 일어나는 젠장. 좀 걱정이 되는데 확실히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력 안배를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프로 선수들도 데뷔전 같은 경우에는 체력 안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있고 중압감이 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완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박예준 자신감인지 아니면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엘보까지 보여주면서
자, 킥.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살짝 심판의 경고가 있었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박희준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정신력, 체력 싸움이 되죠. 근데 역시 체중이 있다 보니까 한 방 한 방이 묵직하긴 하네요. 예, 돌아주면서 바디. 이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붙습니다, 양 선수. 자, 난타전. 자, 거리 벌리는 최윤혁 선수. 본인이 체력적으로 우세한 걸 아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윤혁 선수가 밀렸는데 이번 역전의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박인 선수가 지쳤으니까 어떤 불의의 일격을 딱 가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겠다. 자, 박예준 선수 서 있는 곳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페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선수, 자, 지금 심판의 경고. 예, 너무 교착 상태다, 너무 안 싸운다. 살짝 경고가 있었고요. 자, 왼손 들어갑니다. 박예준 선수 역시 상대방의 방심을 유발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킥 묵직합니다. 오른손. 자, 마치 야인 시대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노려보면서 돌고 있죠. 오른손. 자, 백핸드까지. 자, 최윤혁 선수 고기 돌아갑니다. 조심해야죠, 저러면. 코너에 몰아놓고 거리를 벌리는 박희준 선수. 살짝 아쉽네요, 저런 부분은. 약간 기회였는데. 선수라기보다는 일반인이시고 체력적으로 이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으셨는데. 그 기회를 노릴 살릴 만한 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데링 루이스 같다는 댓글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2라운드 끝이 납니다. 됩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 첫 번째 경기 마지막 2분입니다. 자, 압박합니다. 최윤혁. 자, 박유준 선수 지쳤습니다. 지금 코너를 등지고 있는데. 자, 후두부 조심해야죠. 몸싸움. 와, 힘은 좋네요, 진짜. 박예준 선수가 그 허리 후리기 비슷한 기술로 넘겨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점수를 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끌어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일단 초크는 아닌 것 같고 어깨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죠. 예. 근데 탭이 나올 정도의 데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등 잡나요, 지금? 아니군요. 풀마운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예준. 지금 체중 차이가 양 선수가 살짝 있거든요. 한 4kg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위에 있는 박예준 선수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양 선수 모두 대자로 뻗었습니다. 1분 남은 상황인데 일어나기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 지금 심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프로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정말 체력 준비가 체력 단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또다시 허리 힘을 이용해서 돌려봤는데. 자, 최윤혁 선수도 일어나는 게 힘들어 보이고요. 자, 일단 물론 양 선수 열심히 싸워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윤혁 선수가 예고한 대로 살짝 코믹한 느낌은 나네요. 저 지금 순간 오른손 터졌습니다. 자, 10초 남은 상황. 펀치를 들기도 힘들어 보이죠. 방금 꿀밤.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판정단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저는 솔직히 우열을 거리기 힘드네요. 자, 둘 다 운다 울어. 네, 표정 진짜 하기 싫어 보인다. 아마 경기가 끝나고 양 선수 모두 약간 오바이트를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1라운드만 뛰어도 체력 방전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2라운드, 3라운드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고. 스포츠맨십 좋네요. 양 선수 지금 링 중앙에서 껴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판정 들으시겠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진 박승현 30-27 블루코너 90명연만. 자, 박예준 한 표. 27.
블루커너. 자, 박예준 투표. 30대 26. 블루커너 이상으로 제 1경기는 블루커너 박예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예, 만장일치 판정으로 박예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야, 이 역사적인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명치다 명치. 명치한테 딱 때리면 쓰러지겠다. 그랬는데 최윤혁 선수가 이제 무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경기는 뭐 박예준 선수가 좀 어쨌든 지쳤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뭐 압도를 좀 한 부분이 있으니까 승리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펀치 같은 것도 이제 못 맞고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맺혀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 된다. 그런데 실제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 서로 간 보면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본 결과 왜 그 선수들이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몸으로 겪어봐서. 일단 선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 진짜 링에 서는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뒤로 넘긴 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대 선수를. 거기서 저는 끝났어요. 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의 약함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차도르 FC 그 첫 번째 대회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신 감사한 업체들입니다. 베넘, 미라스키친, 아토이츠, 올스타디움, 마시타쿡, 박형 근자감 TV, 데이텀 시큐리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넣어서 보관만 하면 음식의 신선도가 급상승! 미라클 통해 함유된 순수은이 음식 부패 원인균을 흡착미 제거해줘서 음식의 보관 기간을 늘려주고 탈취 효과까지! 이제 간편하게 미라클로 보관하세요! 당신의 주방의 기적을! 미란의 주방!